두장 변화.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세트 메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지? 무슨 의미지, 이건? 엘리트. 강화? 제거? 엘리트. 아, 길 쓰레기 같네. 근데, 기왕 이렇게 카드 나온 거, 바로 엘리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노우볼 굴리려면. 이게 실력입니다. 아, 윤티님 100개 성탑이 질문 당신의 감사합니다. 등반을 응원합니다. 예. FTL 공산디 집어넣을까? 그래놓고 핑핑이가 나오는 거지. 야, 뭐? 공짜라고? 이젠 아닐걸? PPAP 주면서 나온. 예. 서지 편향이니까 냉기 구체 빨리 찾아야겠죠. 야, 이걸 12뎀이나 맞네. 수비 한 장도 안 지웠는데. 킹뛰기 넣어야 되나? 아니, 근데 서지 편향인데 킹뛰기 넣어야 되나? 킹뛰기. 일단 빨리 냉기 고체 쌓을 수 있는 거 찾아야 되고, 냉기만 쌓이면은 딜은 다 나올 텐데. 킹돈. 길을 바꿀까? 여기로 갈까? 강화하고 엘리트 보는 게, 혼돈 강화해야 되는데. 혼돈 강화하고 엘리트 잡을까? 으아, 이거다 먹어라. 눈 핥히기. 이거 막 전기 두 개 나오고 그러지 않겠지? 아니, 게임이 아니란 걸 증명했다. 어메이징하네, 진짜.
팀장저. 이것도 냉기 구체 주는 거긴 하지. 아, 근데 냉정함 놓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빙하고. 아니, 야! 핑신캔. 한턴 존버한다, 씨. 아, 존버한다, 그래. 아귀. 아귀 존버. 방풀 아닙니까? 개발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갓향을 왜 쓰지 않는 것이죠? 이만한 게 어딨어? 써지 갓향. 이제 만통 찾아서 만통불 만들면 된다. 만통불각이다. 컴파일 드라이버? 혼돈이랑 같이 쓰기 좋긴 하지. 띠용. 편편향향.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낫지. 작은 수상자들아. 증폭 편향? 간다! 간다, 가자, 가자, 편편편편편편편 향향향향. 이 세상 대기 아니라 만통길만 걷자. 만통길만 걷자. 밀집 13. 떠냐? 떠냐? 이시각기. 아, 빨리 이중시전 들고 와. 에헤이, 이게 뭐야, 이게. 야, 에임. 구대기 에임, 진짜.
그래도 피격 안 하고 잡겠죠? 아닌가? 에임. 아씨. 이걸 맞네. 지금 실시간 떡락 중입니다. 탐색 받다 주시바. 아니면 킹시 시작할까? 킹시 시작이 더잘 찾을 수도 있지 뭐. 헛소린가? 헛소리죠. 연기. 연기. 초커도 쓸수 있긴 하겠다. 연기. 별 잡자고요? 저는 그게 없는데요. 전기 역학이 없는데요. 연기디나 초커 잡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초커 잡았다가 증폭 편향 쓰다가 턱 걸림. 연기 합시다. 건별 가자고요? 아니, 전기 역학이 없잖아. 킹기 가탑. 이게 상점을 두 개를 들러서 만통을 찾아야 돼. 만통 미만 잡. 인정? 인정. 아씨. 그거 코스트 많아서 좋겠수다. 아, 밀대 못 썼다. 편안. 오렌지 약 아까 1층에서 빠졌던데. 다시 나오진 않겠죠? 야, 빙하 나왔다. 빙하 타야죠. 인정? 빙하하이라는 뜻. 돌리서지? 싸늘하게 식은 아귀의 모습이다. 근데 빙하 필요할까? 지금 막 빙하가 그렇게 막 필요할까? 코스트도 없는데. 만통 찾아야죠. 그지 같은 애들. 빙하님 그립습니다. 아, 편향을 가져왔어야 했구나. 실수했네. 터보. 서지 편향을 1초라도 빨리 잡자. 여기만 버티면 되는데.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아씨 아아 아. 왜 이러지? 눈알 키기를 가져와야지. 눈이 좀 침침한가? 이게 밀집이지. 이게 밀집이지. 이게 바로 밀집이지. 아이고, 반복님. 반복님. 반복 받아주시바, 이거는. 근데 저거 결국에 안 나왔네. 뭘 지우지? 수비 타격? 수비 타격? 수비 타격? 수비 타격? 수비 타격? 수비 타격? 타격? 타봐. 저놈의 몸에 생기가 들어온다. 탐색이랑 저거 다음에 반복. 일단 탐색부터. 아, 피 관리 할까? 반복 쓰는 게 나았을란가? 시계 맞네. 돈왜3 코스트죠? 쓰레기 게임. 엘리트 더 싸게 잡았겠다. 꽃샘이라도 써야겠는데? 아예 꽃샘 수위 쓰기 싫은데, 이거. 반복 강화하려고 했는데, 피 관리하려면은, 사야겠는데? 그래. 그 식물. 아이고, 체력 소모 너무 심한데. 그 식물 수준. 아우, 밀집 포션 좋다.
부각 모음 도약 터보 다 좋은데 터보랄까? 편향 썼어야 했는데 그거 쓰실 수 있나? 아씨 으아악 아까 빙하를 넣는 게 낫나? 편향이 드럽게 안 나오네, 진짜. 이거 핸드가 아니, 탐색불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숨이 턱. 도서관! 지구 빙하네다. 소말 넣을 때 빙하네다. 빙하 눈 보라갈기였나? 에임 너무 안 좋다. 아니 이래서 반복도 강화 못하겠네. 아이고 이거 버틸 수 있나? 위험하다 위험해. 증폭 편향 쓰고 아 왜 아니 아이 체력 1 손해긴 한데 아이 진짜 아이 너무 무섭다. 아니 아이 고래밥 받을 때만 해도 싱글벙글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오르고 있지? 반복 강화할까? 보스전이 솔직히 더 쉬울 것 같은데 반복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급한 단인가? 아니 보스전이면은 편하게 할것 같은데 차야 되나.
아직도 드로우를 믿습니까? 쿠로70님 반갑습니다. 와, 중튜브. 혼돈에서 어둠 하나 뽑으면 끝인데. 됐다. 이제 혼돈 쓰고. 증폭 반복 쓰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오네. 대기 14장이면은 증폭 반복 잡기 힘들겠지? 어둠 나왔다. 이제 반복만 쓰면 됩니다. 넌 뒤졌다. 132, 204. 벌써 킬각이죠? 294. 뒤져라. 아니, 킹기 가탕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이고, 투입기님. 아치, 뭐야. 까마귀잖아. 아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도 엘리트 잡기는 좀 무섭네요. 그래도 엘리트는 못 잡을 것 같아. 엘리트가 어른다. 일단 지금 드로우 너무 타는 덱이고 엘리트 잡을 만큼 덱이 빠르지가 않아서 엘리트는 거르겠습니다. 힘50 오르는 거였겠네. 자가 소리? 터보? 자가 소리 썼다가 까마귀한테 믿어놨겠죠? 이규주. 유물 하나 줘봐라. 이규주를 왜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 안 사요. 벌써 이걸 불었다. 근데 증폭 집어넣을 때 까마귀 나오니까 좀 그렇다. 그래도 파워 카드 한장한 장이 되게 센 카드라서 그건 좋은데. 아, 상설 고니가 나와.
얘네들은 편향이 있으면 쉽지. 투익이 고수의 무리죠. 아이씨, 쉽지 않네요. 쉬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네요. 아유, 28뎀이 뭐야. 역겹다, 진짜. 밀집 실시간 떡락. 아니, 저게 엘리트지, 저게 왜 일반 몹이야? 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밀집 포션 사야 되죠, 이거는. 뒤에 상점 하나 더 있나? 뒤에 상점 하나 더 있다. 보스전에서 쓸 밀집 포션. 으아, 현두미. 아, 코스트 너무 없다. 역학을 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현두미 클래스지, 그래. 진풍 역학 할까? 편향 역학? 편향 역학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야,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어, 과일 주스. 잠이나 잡시다. 상점 한번 더 가고. 아우, 저거 2턴 만에 터지는데 어떡하지? 아우, 3층 왜 이렇게 숨 막히게 막혔지? 예전에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아우, 살았다. 와, 이제 3층이 2층을 초월했네. 진짜 3층 개업급게 바뀌었다. 이거 역장 해도 되겠는데? 파워카드 4장 있고, 랩린이 뿔. 진짜 아찔하다. 예전에 그 3층이 아니네. 덱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덱이 굉장히 센데 그 한 바퀴 돌릴 때까지 버티기가 힘드네요.
들어오라고는 탐색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 근데 탐색 정도면은 완전 사기 카드잖아.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 소비 지으면 되겠죠. 눈 보라? 눈 보라의 빙하 존버? 근데 눈 보라 없어도 빙하 존버 하면은 어차피 투입계라서 존버 하면은 눈 보라 없어도 이김. 존버만 성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기역학이냐 눈알킥이냐 아니면 역장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빙하가 될란가? 아니야. 에, 눈알킥이 아니면 역학. 어지러움 들어오니까 진짜 어지럽다. 서지 편향. 이제 백이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 메터 36강원데 아, 엘리트를 갈까? 아 근데 엘리트 갔다가 저거 부채 수호기 두 마리 뜨면 뒤질 것 같은데. 핸드만 잘 뜨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아니 덱 파워가 되게 센데 계속 쫄게 되네. 솔직히 일반 몹이라고 약한 것도 아니고. 하긴 마나랑 들어오고 없어서. 저것도 왜 좋겠어요. 쟤도 힘 계속 오르는 애라서 빨리 잡아줘야 되긴 해요. 쟤 놔두면 나중에 난리남. 진짜 개쎄짐. 저그 통의 복수. 아 개무섭다 이거. 일단 자는 게 제일 낫겠네요. 뭐야 이거. 아, 고스트 하나만 있었어도.
힘30 오르는 거 진짜 개무섭다. 그러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집었는지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플레이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고래밥으로 사기 있다만큼 치고 있어. 에헤. 야, 다 했지, 이제. 이제 자동사냥이지. 하우. 실더스 모바일 발매하면 이런 모습일까? 근데 진짜 고래밥 받을 때부터 약간, 아, 이번 판은 마탱이가 갔구나 하는 그, 예? 진짜 고래밥 받는 거 오늘 하이라이트였다. 세상에 이렇게 고래밥을 받는다고. 아까 리오한테 서지 편향 받았어요. 타격 부장 주고. 타격 부장 주고 서지 편향을 받았어. 아씨. 이번 판이 역대급이구만. 턴종만 눌러도 이겨. 딥시계 넣어줘. 접대 첨탑. 1313. 점수는 근데 형편없음. 대기 느려서.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키카드가 많아도 디펙트는 왜 이렇게 힘드냐. 드로우가 걷어내기밖에 없어서 그런가? 걷어내기랑 저거 뭐야, 냉정함,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킹시 시작이지. 뭐냐 이거. 아무튼 그런 거 넣고 터보 넣고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러 이렇게 돼 있는 거 뭐야? 아, 방열판은 정말 좋긴 한데, 방열판이 늦게 나옴. 맞아, 컴파일 드라이버. 오버클럭은 너무 쓰기 힘들던데. 근데 오버클럭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0코 3 들어오잖아. 내가 드로우를 너무 소극적으로 집었네. 이번 판 드로우 많이 집었으면은 훨씬 쉬웠겠는데. 터보랑 드로우랑 이렇게 짝짝 집었으면은